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놋,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대상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오늘은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날마다 성경에 보시면 역대상 1장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에돔 족속까지의 그 족보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앞에 이 역대상을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이지만 이 역대상 앞에서 열왕기서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내용과 역대상 하의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이 역대상에는 거기에 나오지 않는 좀 더 자세한 그러한 기록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역대상은 1장에서 9절에 걸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그리고 이 끝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다윗에게까지 가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 걸쳐서 기술하고 있는 그 내용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을 들어서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들어 읽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이었느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나라가 멸망을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70년 동안의 그런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소망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70년간의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이 낙담하고 또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역대기서를 들어 읽어야 하는 실제적인 이 저자, 1차적인 저자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셔서 이 다윗 왕에게까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역사들을 쭉 다루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여전히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온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 70년 동안의 고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내용들 속에서 족보를 쭉 다루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강조점을 두고 이 초반에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족보로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춰 봤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현 상황에 안주해서 그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태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도 소망을 가져라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또 여러 가지 여러 왕들을 다루고 있고,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 왕들을 다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 왕의 정통적인 그 언약을 이어받은 남유다 왕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부터 에돔까지 족속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중간에 이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름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라고 하면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굵직한 내용들을 담아야 하고 주요 인물들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나 마찬가지듯이 그 역사를 기술한 그 사가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의 내용을 그 중심된 기록한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봤을 때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생략을 해도 좋은 것이고, 거기서 그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굳이 다 세세히 다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모든 주요 인물들을 다루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담의 후손을 다룰 때 이 가인과 아벨을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 셈 족속, 이 죄악이 가득 찬 세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셈의 이야기를 가장 나중에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로서의 이 셈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리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가, 이행되고 있는가, 성취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첫 시작으로 그렇게 부르셨고, 그 큰 민족 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멀리는 아담에게서부터, 가까이는 그 셈, 또 중간에는 노아로부터 그렇게 온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삭과 야곱에게서 그 계속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읽으면 잠이 오는 수면제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그 인물들을 살펴볼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포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백성이 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일어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굴곡이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나락으로 빠진 것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정점을 찍은 순간이다 라고 들 때에 한순간에 어떠한 실수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 곤두박질 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주관적으로 주관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가 되느냐?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왕의 그 역사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죄가 있으면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좌절 가운데 건져주시고 포로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